오늘 어버이주일날 참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도 기회가 계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은 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어버이주일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봅니다. 그렇지만 또 어버이주일이 꼭 필요한 것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존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노년에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버이주일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버이주일 설교 본문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웬일인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어찌 보면은 이 땅에 나이 많으신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님들, 성경을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신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할 이 당시에 바울은 참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재수감이 되어 있었고 이전에 잠시 이제 연금 상태로 있을 때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제는 수족의 자유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이 있었습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있었고 몸을 덮을 만한 겉옷조차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면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성기 때는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가 많았고 바울의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노년의 바울,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희망 없는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었던 제자들도 하나 둘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속상해서 자기를 떠난 제자들의 이름을 아련히 부르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곧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 닮을 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 드릴 것인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첫 번째는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을 떠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데마와 그 다음에 그레스게와 디도.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그런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한 묶음이고요. 데마는 또 따로 기록했습니다. 데마는 자신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참 섭섭함이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도 떠날 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야 됐다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가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너 마가가 너무 필요해 하면서 마가를 또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다 부모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같이 살겠다고 해도 나이 들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떠남이 있고 이렇게 인정하는 떠남이 있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 때문에 이민을 간다든지 저 지방에 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고 섭섭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말 잘 살아보려고 욕심 때문에 부모님을 빼물차게 버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이 바울의 마음처럼 아프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린 것은 바울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효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죠. 부모님을 모실 시간보다도 내가 내일을 사랑해서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부모님보다 내가 다른 일에 쓸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쓸 돈이 없는 것이죠. 사랑의 관점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에 설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가 줄에 설 때 그 말 안 하면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일궜다면 자리 잡고 집 장만하고 빚 갚고 효도하려 그러면 그땐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모아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다. 이게 진짜 효도다. 할 수 없는 시간, 낼 수 없는 시간에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 이게 진짜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대만은 세상을 나보다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대마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서 누가와 같이 이름이 늘 등장하다가 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까지 같이 돌봤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아무리 잘 섬겼어도 끝까지 잘 섬기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오지 마, 바쁜데 뭘 오니, 차 막힌데 뭘 오니 그러면서 3시간 전부터 문 앞에 나와서 서 계신 부모님들, 예. 어서 가라 하면서 가면은 눈물 훔치시는 어머님들, 예. 너 당장 시집 갔으면 좋겠다, 시집 가봐라 해놓고 빈방에 가서 오시는 아빠들, 엄마들, 지금 다 컸는데도 사진첩 뒤적이면서 초등학교 때 보고 신랑하고 남편 또 아내하고 웃는 그런 노부부들, 그런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너무 사람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종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5시간 들어주고 10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주, 오죽하면 이 친구 돌이 있어요, 인형. 그래서 얘기 들어주는 인형 옆에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 얘기 듣기가 참 귀찮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엄마 지금 들으면 32,972번째 말을 또 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지.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만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면 자식이 올 때 기다렸다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다. 근데 누가는, 참 감사하게도 누가는, 아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효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효자는 언제 나타나느냐? 부모님이 재물도 많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해요. 근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잘하는 자녀가 진짜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효자예요.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자꾸 안 찾아오니까 올 때마다 용돈을 듬뿍듬뿍 주신다네요. 용돈 받으러 오게. 참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부모님들 계시면 자식들한테 유산 미리 물려주지 마시고 끝까지 오는 마지막 사람에게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외롭고 좀 그러신 것이죠. 우리 박영묵 목사님이 만드신 그 거녀가, 말하자면 원래의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에 약간 찬송가 개념의 개사를 하고 찬송가 곡 쪽에 붙여서 이 찬양을 지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이 한 부모를 귀찮아하네. 부모는 열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서 키웠는데 열 자식이 부모 한 분 모시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11조만 내도 잘 사실 거예요. 11조만 내도. 그런데 열 자식이 다 싫어한다. 실제로 있었던 참 비참한 사건도 하나 있었죠. 일찍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다섯 형제를 정말 혼자 힘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노모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90세 중반이고 본인도 이제 70이 됐어요. 몸도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냥 살아도 이 할머니 좀 어떻게 좀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고 아들 있는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큰아들은 안산에 살고 둘째는 영등포 살아요. 사진관도 하고 잘 살았어요. 첫째 아들을 집에 갔더니 왜 장남이라고 내가 모셔야 됩니까? 하고 귀찮아합니다. 둘째 갔더니 밖에서 만나지 집에도 오지 말래요. 밖에서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용돈 지어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셋째는 외양산 타고 교통사고로 죽었고 넷째는 외양산 타고 다섯째는 너무 아직 어려가지고 초년 직장 초년 어떻게 제가 그 직업까지 다 외웠냐고 하도 기가 막혀서 외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그 아프신 어머니 끌고 다시 고속버스 타고 시골로 갔는데 집으로 안 가고 아내 있는 묘지로 갔습니다. 아내한테 너 당신 왜 빨리 죽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어머니 여기서 우리 죽읍시다 하면서 어머니 목을 졸라서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따라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요. 열 아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열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고 효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들 셋에 딸 하나 막내딸이 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아들 셋을 아들이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좋은 직업들 갖고 이민 가고 살고 저 지방 가 살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막내딸, 딸이라고 공부도 안 시켰는데 그 딸이 모시더래요. 평생을 그 딸이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예. 그냥 아들이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무조건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평생 잘 효도할 사람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사람은 며느리들에게 참 못할 짓 한 사람입니다. 두 아들 데리고 가서 모압당에 가서 결혼을 시켰는데 전부 아들들 죽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집으로 가라 했더니 이 룻이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어머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셔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들 주셔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가정이 너무 잘 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노래 부릅니까? 너의 자부 며느리 룻은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로다. 일곱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자 효녀는 누구냐? 부모님이 그리워할 때, 사람을 그리워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효자 효녀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날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계시다면 쫓아가 보시고 전화도 좀 드려보시고 그 외로움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마가 아닌 누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연약해진 마음이에요. 어르신들 되면 마음이 연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하나는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나의 겉옷 두툼한 외투를 가지고 오라. 이불로 쓰겠다는 거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몸서리치게 추워요. 여러분 추운 집에서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따끈따끈하게 지내면서 또 우리 자녀들 춥지 않게 뭐 히터 막 어려운 가운데서 보일러 끄지 않고 막 틀면서 1년에 한두 차례 겨울에 시골집 갔을 때 우리 부모님 계신 집에 황소바람 들어오고 추운데도 아니, 나는 추운 게 좋다 난 여기 익숙해서 괜찮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그냥 올라오진 않으셨습니까?
왜 안 추우시겠어요? 춥죠. 우리가 추운 부모님도 추운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추웠으면 21절에 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좀 와주면 안 되겠니?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얼마나 필요했으면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있다. 나는 그냥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뭘 달라, 뭐 도와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져달라는 이 소박한 부탁, 얼마나 추웠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혹시 이 겉옷이 필요한 것처럼 혹시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부족한데 자식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고, 야 나 저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 못하셔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뭐가 하나 사야 되는데,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에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얼마 못 살 텐데 억지로 버티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뭐 진짜 우리 부모님도 어려운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님 임플란트 하나 해주고 싶은데 치과 너무 비싸니까 못하셔서 못하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다섯 여섯 분이나 계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네, 부탁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물질이 없어서 섬기고 싶지만 섬기지 못할 때 자식도 마음이 메워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야, 옷 한 벌 좀 갖다 달라. 옷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지금 연약해진 마음은 연약해진 삶의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지금 몸이 그렇게 연약한 상황이라도 물질이 많으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호령을 합니다. 나이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 힘이 없어도 회사에서 회장님쯤 되면요,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다녀도 권세가 하늘을 찌를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왜 이렇게 자꾸 용돈을 쓰시냐고, 왜 경로당에서 왜 자꾸 막 쏘냐고, 뭘 쏘냐고 아시죠? 참 너 경로당 가서 한번 우리 며느리가 줬어 하면서 좀 맛있는 것도 한번 사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실어드리는 게 겉옷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분분하지만 다 하나같이 구약 성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우니까 성경책 좀 가져다 달라. 여러분, 이 몸도 삶의 환경도 또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연약해진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날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감옥 생활이 나의 인생의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 뜻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성경이 어느 부분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당신의 죽을 날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수의를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거 입혀달라고 갖다 놓는 물건 있고, 돌아가실 때 부끄러운 거 안 보이려고 매일 청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하려고 막 주소 모으는 거예요, 자꾸. 주소 모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어머니, 할아버지 방 뒤지다 보면 한 번,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수색을 들어가잖아요. 수색을 들어가면
별의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거 어머니 왜 갔다 오셨어요? 뭐 어디에서 또 어디서 재활용 버린 거 가서 또 주워 오신 거 이런 거 막 산더미처럼 쌓인. 그거 싹싹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되게 서운해 하시거든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약해졌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의지할 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의지할 거. 그래서 진짜 효자, 효녀는요, 부모님을 잘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할 만한 것만. 예, 어머니 이것도 이제 그러면 쟤는 맨날 나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서 입은 여기까지 쫙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부모님이 듣기 싫은 말이 가만히 계세요란 말이래요. 가만히 계셔. 혹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하는 분들 있으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계시오란 말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급기야 우리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힘들어 하시니까 쉬게 하고 싶은 건데 부모님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됐구나. 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쉬라는 말도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데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을 눈높이로 헤아리라는 뜻이. 부모님의 마음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그 연약함을 이해해보라는 얘기죠. 공경은 뭐냐?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니까 그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라. 이게 공경이거든요. 노아 같이 자식들을 사랑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 덕분에 자식들이 다 생명을 건지고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버지인 동시에.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좀 실수를 하시잖아요. 포도주를 너무 만취하셔서 벌거벗은 채로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것을 본 함이 그 하나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신다고 막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부끄러움을 막 알립니다. 아버지가 요즘에 이렇게 치매 걸리셨나 봐. 아버지가 요즘 건망증이 심한가 봐. 아버지가 요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자꾸 아버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때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가다가 뒷걸음질쳐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드리고 모른 체하고 나왔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후치를 우리 자녀들이 덮어드릴 때도 보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아버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또 실수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야야야 내가 살아서 무엇하니 내가 자꾸 있어봐야 너희한테 부담만 되고 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계신 것만으로 해도 너무 행복해. 아버님은 그냥 살아계신 것만 해도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함은 밖에서는 잘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보니까 밖에 어른들한테는 되게 잘하는 척이에요. 야,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밖에가 어르신들 막 가서 막 절도 하고 막 그러고 막 아는 척 막 하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한테는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함이냐? 부모님한테 함부로 해서 함이에요. 함부로 해서. 예. 함부로 해서. 이 세 아들 이름 기억 안 나면 함은 그런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부로 함. 사랑하는 여러분, 샘과 야벳에게서 우리는 연약해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재물도 없고 남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도의 비결을 배워요. 그것은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네, 허물을. 실수가 많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실수도 많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자꾸 그래. 여러분, 저 어떤 경우에 보니까 나이 드시러서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을 때나 건강할 때 하지 않던 말을 하나 하시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고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부모님 모신 분들 이 말이 공감하실 거예요. 야 오늘 반찬 이렇게 짜냐? 막 그러면서 밥상 누블리시고 며느리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엄마 장인 장모님인데 또 부모님인데 나중에 나이 드시니까요 다 마실 때 고맙대 수고했대 그러면 아유 돌아가시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약해진 거예요. 전에는 자신만만했으니까 맛없으면 나가서 막 사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사드실 돈이 없어요. 건강도 부족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고마운 거야. 뭐 밥이라도 챙겨주는 며느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맙다는 게. 나 버리지 마라. 나 귀찮아하면 안 돼. 고마워. 한없이 약해진 그 연약해진 부모님을 어떻게 박해를 하고 박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쓸모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평생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부모님이니 마땅히 존중이 여김받고 마땅히 물질로 공개해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 닮은 꽃 마지막 세 번째는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른들 되면요 걱정이 많아요. 아유 어머니 뭐 이런 거 걱정하세요. 그래도 걱정이 얼마나 많아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은 일주일 내내 걱정하죠. 예. 슈퍼 가서 물 사와야 된다 그러시죠. 예. 여러분 부모님 되면요 조그만 거 가지고 벌렁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벌렁벌렁. 그러니까 60세 된 아들이 출근하는데 신호등 조심해라 그래요. 신호등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초등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60년 동안 그 말씀하셔. 부모님의 눈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똑똑해도 자식이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건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어.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온통 하루의 삶은 자식 걱정하는 걸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치유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와 또 우리 성도들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제 주님 나라 가지만 남겨질 성도들, 박해받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이단자인 알렉산더에게 미혹돼서 그 영혼을 노략질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도 엉망인데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걱정하고 야, 알렉산더 조심해라.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늘 걱정하죠. 얘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너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나쁜 애들 사이에 같이 지내면 안 돼. 부모님은 자꾸 얘기하면 자식들은 귀찮아하죠. 아유 내가 알아서 하죠. 내 친구인데요. 걔는 괜찮은 애 막 나오는데 부모님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연세가 높으신 분은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연세가 높으시면 최소한 사람 보는 눈은 젊은 사람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해도요 사기를 솔라당 당해버려. 말도 안 되는데 사기를 당해버려. 왜 그러냐? 사람 보는 눈이 어르신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눈에 참 이게 맞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노년의 지혜를 가지고 경계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그 삶,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너무 걱정해요. 그래서 뭔가 주고 싶고 뭔가 인도하고 싶은데 보호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가 더 이상 그에게는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젊을 때처럼 팍 쫓아가서 그들을 보살필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힘겨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아버지가 마치 아들을 향해서 어린 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니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4일 날 영국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한국의 여러 뉴스 매체에서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사는 그 무니라 압둘라라고 하는 여인이 당시에 그 사고 당시에 이제 32세였고 아들은 4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32살 엄마가 4살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는 동시에 이 아들 몸에 몸을 덮칩니다. 그래서 확 몸 아들을 감싸서 아들은 다친 데가 없는데 어머니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코마 상태에 빠지는데 한 해가 돼도 두 해가 돼도 또 10년이 돼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국까지 데려가고 독일까지 데려갔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해요. 이 아내가 일어나지 못해요. 이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의 나이였던 32살이 되었대요. 32살.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4살 때 일어난 사고. 근데 32살 이 아들은 늘 어머니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자기 이름을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오마르, 오마르. 환청인가? 이게 말이 안 돼. 어머니 음성은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평생에. 오마르, 오마르. 아니겠지. 다시 또 오마르, 오마르. 벌떡 일어나. 어머니가 27년 만에 깨어난 첫 마디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뭘 말해주냐면 어머니는 27년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지만 그 사고 당시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고 난 것처럼 눈을 뜨자마자 오마르 괜찮니? 4살 내 아들, 4살 된 내 아들, 내 아기 괜찮니? 얼마나 수억 번, 수만 번 외쳤겠어요. 오마르, 오마르. 그 아들을 향한 애정과 그 사랑이 27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호전되어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도 자식들 딱 온 거 보면 아이고 내가 가면 어떻게 사나, 야 큰애야 저 막내 좀 도와줘, 너는 그래도 살만하잖니, 막내 지금 어려운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제가 나이 드신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나이 많으신데 부모님 다 안 계시죠? 당연히 안 계시죠. 나이 드시고 부모님 안 계신 지 오래됐는데 갈수록 또 부모님이 그리워요? 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벌써 얼굴이 심히 안 좋아. 갈수록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늙어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부모님은 그때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 외로움을 채워드리고 피로를 채워드리고 그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한번 얼굴 보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한 대마처럼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을 좀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또 연약해지신 분이에요. 물질도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신 분들 용기를 좀 드리시기 바래요. 물질로도 좀 용기를 드리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걱정할 때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귀찮듯이 막 이렇게 막 데리고 하지 마시고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효자효녀 다 되시기를, 그래서 누가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그 누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